안녕하세요. 부산아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생활의 지혜 꿀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. 봉지에 들은 김을 김가루 이렇게 봉지 뜯으면은 자르려고 하면은 막 가루 흐르고 옆에 지지분해지잖아요. 그리고 손에 기름도 묻고 그러는데 손에 기름도 안 묻히고 김가루 안 흘리면서 자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. 김 봉투 옆에 가위로 구멍을 잠시 뚫어주세요. 그리고 봉지를 쭉 빼줍니다. 그리고 김을 반으로 이렇게 딱 접어주세요. 접어서 숟가락 가지고 반으로 접은 부분을 딱 이렇게 눌러줍니다. 그리고 옆으로 반딱 접어주세요. 반 접어주고 또 숟가락으로 꾹 눌러줍니다. 그리고 펴서 또 반으로 접어서 숟가락으로 꾹 눌러주세요. 그리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접어서, 반으로 접어서. 꾹 눌러줍니다. 그리고 봉투를 잘라줍니다. 김이 쉽게 이렇게 가루도 안 날리고 쉽게 잘라지거든요.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수월하거든요. 통에 넣어보도록 할게요. 자른 김을 이렇게 통에 넣어주세요. 김가루 하나도 안 날리고 깔끔하죠? 이렇게 통에 담아서 한 장씩 꺼내 드시면 되겠습니다. 김 가루 하나도 안 흘리고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김을 드실 수 있으니까 이 방법 한번 해보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.